안녕하세요. 나도 큐레이터 11기 김근범 한지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전 제말하니 온 호랑이에 참여하신 유영미 작가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터뷰 시간을 내어주신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영미 작가입니다. 저는 경기대학교 86학번이고요. 지금 현재는 경기대학교 파인아트 학부 한국화 전공 수업을 하고 있는 유영미입니다. 작가님을 만나 뵈어 정말 영광인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작가님께 궁금했던 사항을 편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작가님께서 그동안 어떤 작업들을 해오셨는지 저희가 너무 궁금한데요. 현재까지 주요 활동과 작품 세계에 대한 간략한 소개 시청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개인전은 한 28번, 그다음에 단체전은 한 90회 이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기획공모전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작업의 키워드는 자폐라는 그 키워드로 작업을 좀 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대인의 초상을 물고기로 대자화하여서 표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작업의 모티브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가님께서는 현대인의 심리적 자폐성을 물고기에 투영하여 작업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자폐를 주제로 작업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굳이 물고기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스어로 그 자폐라는 뜻은 내 자신이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서 얘기하는 자폐는 서두에서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병리학적인 자폐가 아니라 그 현대인의 심리적 자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경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 미치면 이제 병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상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데, 저는 그 정상의 테두리 안에 있는 현대인의 어떤 스스로 갇힌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을, 그거 역시 병리학적인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자폐성이다. 뭐 이런 거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물고기가 왜 모티브가 됐냐면, 이제 물고기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자화의 어떤 대상이에요. 작가들은 대부분 자기를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형상화하는데, 저는 저를 드러내기는 거에 제 얼굴을 그린 게 아니라 이제 물고기로 표현을 대체한 거고, 이제 왜 물고기였냐고 그러셨잖아요. 질문에.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물고기를 이제 어항에 물고기를 키웠었어요. 그 당시에. 그 물고기도 왜 그 어항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틀 안에가 이게 이 내가 사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물고기를 드로잉하고 또 물고기를 내화해서 표현을 하게 되었죠. 단순히 병리적 자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자폐성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작업을 위주로 예술 활동을 전개하셨군요. 금범님은 그림을 볼 때 제일 고려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저는 그림의 재료와 기법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일 기본적인 요소니까요. 저도 금범님과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어떤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작품의 모습이 크게 바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작가님께서는 작업하실 때 어떤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작가님은 스테인리스, 석채, 금분 등을 활용해 작품을 제작하시던데 재료적인 특성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재료적인 특성은 이제 제가 그 대학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다양한 재료를 시도하면서 시작은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학부 시절부터 돌이켜 예전을 생각을 해보면 그 한국화라는 어떤 특성이 좋아서 전공을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는 거에는 그 한지의 어떤 한계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전통 한국화 기법을
그 감히 하는 거를 좀 집어넣고 싶었던 게 학부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 나의 기질과 또 나의 전공의 정체성을 결합하는 재료를 찾다 보니 그 스테인리스가 이제 마른 스테인리스 철망인데 사실 비단처럼 아주 섬세한 그 철망이에요. 하선지에 먹으로 드로잉을 한번 하면 선을 그면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이 철망 드로잉도 같아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그 사람의 먹게 왜 걷을 때의 그 강약이나 필력이 나오듯이 이 스테인리스망의 드로잉도 같은 효과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생각한 것처럼 나의 기질과 한국화의 어떤 정체성을 감한 재료로서 아 이게 그라운드 작업이 스테인리스가 좋고 저한테 좀 맞았던 영향이 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최적화됐지만 그 전에는 이제 그 과정이 좀 많았던 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작가님은 작품을 제작하실 때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그 일반 그림 안 그리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셔요. 영감을 어디서 얻냐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림인 사람들이 뭐 신에게 계시를 받거나 막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좋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술가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이라는 매체로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어떤 뭐 이야기를 하고 싶은 작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환경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 작가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삶 또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제 작업의 기본 베이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마라니 온 호랑이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물고기와 호랑이 조우라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서 제가 봤을 때는 호랑이는 확실히 보이는데 물고기는 한참 찾았거든요. 작품 설명을 보니 심해어의 일부를 확대하여 표현하신 것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무늬 같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작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제마라니 온 호랑이 기획을 하계사님들한테 듣고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저는 한국의 민화 예, 특징은 골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학범주의 골괴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골괴미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구상을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제일 제 이미지 차용한 거는 이제 까치 호랑이였고요. 사실은 호랑이가 그렇게 귀여운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미나 속 호랑이는 사실은 해학적이고 또 이렇게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이 보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까치는 그 시대에 호랑이가 이제 권력이나 양반이었다면 까치는 그 시대에 그 서민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림에 녹아 있는 게 골개미예요. 현대 21세기에 이제 호랑이와 그리고 이제 물고기는 제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배치를 그렇게 했고 단지 이제 까치처럼 아주 드러나기보다는 좀 현대성을 가미한 어떤 함축적인 이미지 또 상상을 할 수 있는 어떤 확장성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처음엔 이제 제가 들어갈 때는 물고기 모양을 그대로 드러냈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일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것도 원이라는 원은 좀 다른 의미도 많이 있거든요. 원형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원에다가 재구성해서 확장시켰죠. 그림을 보다 보니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네 개의 패널이 모여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구조인데 혹시 이렇게 구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림인 사람들은 어떤 조형성을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잘 그려 보이지? 뭐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림 그리는 데 거에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데 그냥 큰 화면 하나에다가 배치하는 것보다는 네 개로 좀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굳이 네 면을 똑같이 이렇게 간격이 똑같은 화면보다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게 이렇게 조형성을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시작을 했고 이게 지금 호랑이 해가 그 12간지 중에 한 해잖아요 올해가
그래서 그걸 이제 사계절로 비유할 수 있다고도 봤어요. 왜냐하면 올 한 해가 호랑이 해였고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담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처음이 봄이고 뭐 큰 게 봄이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저 그냥 사계절이 한 화면에 담아 있는 걸 화면으로 분할시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D도 구현한 물고기 영상도 있던데 제작 과정이 너무 궁금합니다. 작가들은 늘 새로운 거에 대한 갈망이 좀 있어요. 새로운 거 시도해보고 싶고 이제 그거를 구현하는 거를 좀 하고 싶고 특히 저같이 이제 평면 작업을 하는 작가들한테는 그 내 작업이 입체화하거나 영상화하는 거를 그 좀 시도해보고 싶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전시 공간도 여의치 않고 그런 작업들이 영상이나 무슨 입체물 같은 것들이 또 제작비용도 사실은 작가들한테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이번 전시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좀 기획을 좀 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구현하고 싶었던 걸 실현해보고자 했고요. 지금 호랑이가 옛것이라면 물고기는 지금 현대의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대의 우리를 얘기하는 거여서 그렇다면 영상 속에 현대의 우리는 유동을 하게 움직이게 하는 게 그 전시에 준비할 때부터의 작업이 실현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뒤에 호랑이는 제 그림 작업이 배경이 되어 있고 앞에 물고기는 제가 그리는 그림을 이제 원으로 돌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죠.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내어주신 유영미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터뷰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범님, 오늘 인터뷰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유영미 작가님의 작품에 내재된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지훈님은요? 저는 예술가가 작품에 투영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 흥미로우면서도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큐레이터 11기의 김금범, 한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